강원도의 동계올림픽 후속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청소년 동계 스포츠 대회를 유치했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2021년 국제청소년 동계 스포츠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남북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가 지난 5월 대한체육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며 부랴부랴 대회 유치를 한 결과입니다. 20개 나라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 선수 천여 명이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동반을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대회로 대회 예산이 2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동계 아시안게임 예산 800억 원에 비하면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세 곳에 대한 후속 대책도 강원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과 아이스하키 경기장, 평창 슬라이딩 센터 등 세 개 경기장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금으로 2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 정부 지원금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그 차액을 도비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이들 세 곳 시설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평화올림픽이라는 정치적 성과는 거뒀지만 경기장 활용 등 경제적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강원도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